이번엔 완도권 바다가 아닌 서해 격렬 비열도로 출항한 팀 그램퍼스. 한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캐스팅하는 멤버들. 그리고 격렬 비열도 농어들의 폭발적인 입질. 엄청난 사이즈와 힘을 자랑하는 격렬 비열도 농어들과의 신경전. 과연 그들은 만족스러운 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오랜만에 짜릿한 손맛을 안겨준 이 농어 씨, 먹어치워야지.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항 일문. 오늘은 서해 격렬 비열도로 출조한 팀 그램퍼스. 출항 준비를 하는 멤버들 표정엔 설레임이 가득해 보이는데, 첫 포인트에 도착한 팀 그램퍼스. 바이브와 미노우로 공략해보려는데.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종 목적지는 격렬 비열도. 네, 중간에 지금 우베도라는 곳 앞에 왔어요.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완도를 벗어나서, 제가 선장이 아니라 오늘은 낚시인으로 열심히 낚시를 해볼 생각인데, 해상어종은 당연히 뭐 농어, 격렬 비열도 요새 뭐 워낙 잘 나온다고 하니까 큰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저는 완도에서 쓰듯이 바이브를 쓸 거고요. 서해 쪽은 원래 민어 많이 쓰죠. 저는 바이브로 쓰고 볼 겁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서해 쪽에 격렬 비열도라는 곳에 와봤는데, 완도만큼이나 또 멋있는 곳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농어 포인트로서는 더 멋진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이즈가 또 이쪽은 또 민농어가 아니라 점농어잖아요. 점농어는 광도 크고 덩치도 더 크고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캐스팅을 시작하는 멤버들. 그런데 오늘은 캡틴 정과 함께 새로운 게스트가 한 명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오복류 김지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낚시 방송 통해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그램퍼스 팀의 초대로 이렇게 태안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바다에 와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제가 전에 낚시 방송을 통해서 따오기급의 농어를 잡은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램퍼스 팀에게 한 수 가르쳐 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잘 잡진 못했지만 열심히 해서 오늘 꼭 제가 더 이상 최대어를 낚아보겠습니다. 화이팅!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돌이 안흥 외항에서 출발하여 바닷길로 약 55km에 위치한 격렬 비열도는 북격렬비도와 동격렬비도, 그리고 서격렬비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약 1.8k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화산재로 이루어진 격렬비도의 세 개 섬은 삼각형 모양으로,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태고의 무인군도로서 지형은 가파른 사면과 깎아세운 듯한 해시계로 되어 있고, 평지는 거의 없으며, 연안은 간석지가 넓게 분포하고 수심이 얕아 선박의 접안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본격적인 농어 캐스팅 게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떡배에게 입질이 들어오고. 화이팅해요. 풀어. 로드의 휘임새가 예사롭지 않은데. 오, 빵빵. 민호인데? 이게 여기 농어야. 우베도라는 곳에 왔는데요. 방금 농어 사이즈 좋은 거 한 90 정도 되는 빵이 아주 큰 농어 잡았어요. 오늘은 제가 선장이 아니라 승객이에요. 승객인데 너무 신나요.
배를 그만하고 와서 낚시나 좀 하고 싶어요. 완도에는 이런 사이즈 농어 있긴 있겠는데 저는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엄청 무거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제가 낚았어요. 저니까 낚은 거죠. 자, 완도 총으로 한번 재보시죠. 이거요. 첫 수로 90cm 정도의 농어를 낚아낸 떡배. 그리고 이어서 캡틴 정도 입질을 받고 귀가 커서 뜰 채 담는 게 힘겨워 보이는데 맞았다! 포인트 끝났나요? 야 이거 약대자 바꾸자! 최 선장님이 자기 거보다 크니까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아. 결국 사이즈 좋은 농어 한 마리를 놓치고 경열 비열도 인근으로 포인트를 옮겨보는데 이번 포인트는 선장님이 꽁꽁 숨겨둔 비밀 포인트. 아쉽게 한 마리를 놓치고 다시 캐스팅해 보는데 아! 아우 성급해 선장님이 늘었는데 딱 내니까 바로 입 오. 아, 성급해. 아, 나 왜 이러냐, 오늘? 계속 못 먹어주는데. 주는데도 못 먹어주는데도. 아, 지금 격비도에 그 선장님의 냉장고 포인트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선장님이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면 큰 거 두 마리는 딱 잡고 나오는 포인트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운 좋게 두 번 바이트를 받았어요. 근데 한 번은 얼굴을 보고 털리고 한 번은 얼굴도 못 보고 털렸어요. 결국에 이제 딱 털리면 또 여긴 안 나온대요. 결국에는 제가 포인트를 또 망치고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음 포인트로 이동한 팀 그램퍼스. 바이트. 가자. 이렇게.
아쉽게 놓쳐버린 진봉이 다시 포인트를 옮겨보고 농업 캐스팅 게임의 특성상 포인트 이동이 잦은데 파이팅! 이때 땡관이에게 다시 들어온 입질 병석이 몸 날아야죠 야 제발 사이드는 못 먹고 살았지만 좀 대주시죠, 선장님, 최정석 선장님. 아니, 선장님 말고. 오, 좋아, 좋아, 좋아. 네, 아, 잡았습니다. 첫수 아니에요? 좀 전에 사이드 되는 거를 털렸어요. 그래서 잽싸게 던졌는데 요만한 게 하나 나오고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쉬워서 한 번 더 던졌는데 나왔습니다. 사이즈 살짝 아쉽지만 기분 최고, 손맛 최고. 빨리 해야 돼요. 말 시키지 마세요. 크램퍼스. 이번엔 랜딩에 성공한 땡관이 그리고 이어지는 입질 사이즈네 더블 히트예요? 어. 예, 옵티파 이게 킬캡은 되네, 킬캡 어? 아, 또 날 또 부러졌어 아우, 야, 어떡해 오, 던지마, 던지마, 던지마 제발 털리지 마라. 아이 무슨 거? 제발 이리 와 진짜. 아유 뭐야? 정말 실수 되지마. 힘 빠졌어. 고맙습니다. 잡았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좋아진 사이즈. 이 정도면 훌륭하죠. 솔직히 올해 잡은 농어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따오기까지는 아니고 한 다오기 정도. 아, 넣으면 나옵니다. 넣으면 오늘 마리수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까는 너무 털려서 마음고생 심했는데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엔딩하니까 나와주네요. 아무튼 자. 농어들의 활성도가 살아나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입질. 그렇지. 자, 그렇지. 뒤에 따라온 거야? 이트. 따라왔어. 자, 그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진짜 빼가 천천히. 여기 멸이 앞에 지금 꽉 차 있어. 밥 씻었어. 여러 마리가 쫓아오다가 한번 잡아주세요. 꼬리 꼈어요. 꼬리 꼈어요. 꼬리 꼈어요. 떨어질 수도 있다. 야. 자, 좀만 더 들어주세요. 꼬리 꼈으니까 완전히 제가 들어주세요. 좀 더 쭉 들어요. 됐습니다. 와. 와우. 와우. 나이스. 오. 뽑아야 돼, 마리스. 조금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도전해서 더 큰 오늘의 최대어를 한번 정말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느낌 너무 좋아요. 예쁘죠? 그렇게 지우도 한 마리 걸어내고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입질. 그렇지. 아, 근데 더 맛있다. 더 맛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누군가. 오, 세다 이거. 자, 왔습니다. 우리 떡배님 쫓아보면 되시지요? 주세요. 여기 뒤에 꼬다리 빠졌어요. 예.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아이고. 좀 조금 이제 안 좀 드시죠. 자, 네, 넣으세요. 이게 짧아요. 좀 이어서 들여서 가세요. 예, 그래야 이렇게 뜨지요. 자, 축한다. 감사합니다. 오, 바로. 네, 지금 정신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나 사이즈 기본으로 해서 지금 뭐 트리플 뭐 그다음 영어로 생각이 안 나는 더블 쿼트. 저 여기도 두 명 히트요. 일단 넣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히트. 오오 튄다. 이제 걸렸어. 여기는 안 큰데 지금 상황이 지금 한 명 끊다 마시고 지금 히트가 보냈습니다. 자, 히트. 지우 뭐하니? 너 저울 쓴 거 던지랬대. 그냥 앞으로 던져. 미안해. 수고해. 자, 한 수 추가. 와, 손맛 좋았습니다. 근데 더블 히트 돼서 라인 엉켜가지고 아 돌렸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있었어요. 뭐 정신 없어요 지금. 폭발적인 입질. 저 물에 바이브나 미너를 태워서 딱 그 스팟에 딱 안착만 해서 살짝 감아주기만 하면 바로 덥석덥석 물어지는 거. 아 너무 재밌어요. 역시 사이즈 막 마리수로 나와줘야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자, 한 수 추가했습니다. 격비도 농어 크램퍼스. 오랜만에 폭발적인 입질을 받고 있는 팀 크램퍼스. 됐다. 야, 저기 끝발을 가시나 하나 물었다.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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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십시오. 나쁘지 않아. 짱농어다. 지금 썰물 한 중썰물 정도 됐죠? 중썰물. 네, 수선물 됐습니다. 이제 끝날 물 가기 직전. 네. 아, 튼실한데 지금 아까부터 포인트 계속 옮겨오면서 뭐 바이트란 바이트는 다 받고 온 것 같아요. 지금 한 20마리 정도 낚지 않았나요? 떨군 게 한 10마리 이상. 그렇죠. 네. 제가 한 4마리 떨궜는데 야, 씨알이 준수합니다. 이게 보통 씨알. 60. 네. 뭐, 이런 사이즈들. 네. 그래서 계속 하면은 오늘 뭐, 히트다, 히트. 하겠습니다. 자, 크램퍼스! 크램퍼스! 민노아가 빵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스쿨링 되어 있는 농어들을 잘만 끌어내면, 한 포인트에서 10수 이상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한 격렬 비열도의 농어들. 이번엔 힘 좋은 농어를 건 땡관이. 드랙 풀리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늦자마자 톡 받아먹는. 괜찮아요? 나이스. 하나한테 뽕 흐르면 빡 들어간다니까? 누구 거랑 걸린 것 같은데. 지우 거랑 걸렸는데 괜찮아. 지우 풀어주고 있어. 정말이다. 눈치를 내가 돼야 돼. 오, 크다 커.
오케이. 어, 그래, 따오기다. 오. 호주지를 간만에 해야지. 자. 오. 따오기라고 부를 만한 사이즈. 환수했습니다. 아, 최대원은 아닌데 아쉽게 엄청난 손맛을 안겨줬습니다. 바로 뭐 농어 라이징 한다 그래서 그쪽으로 캐스팅을 했거든요. 던지자마자 바로 받아 먹었어요. 폴링 바이트. 농어 폴링 바이트. 아, 털릴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아, 아무튼 오랜만에 짜릿한 손맛을 안겨준 이 농어. 씨, 먹어 치워야지. 시간은 흘러 어느덧 물때가 끝나고 오늘 하루 만족스러운 조과로 격렬 비열도에서의 농어 캐스팅 게임을 마무리해보려는 팀 그램퍼스. 네, 이제 어느덧 물때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 격렬 비열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섬인데요. 그 섬 가기 전에 이제 몇몇 조그만 섬과 또 다른 여들 이곳에서 오늘 무더운 여름 저희가 하루를 보내봤습니다. 결과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마리수의 녀석들을 낚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많이 좋네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한번 이쪽으로 출조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팁을 알려드리자면 기상이 안 좋은 그 다음날 상당히 조과가 좋답니다. 거의 뭐 95% 정도 되는 확률로 고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쪽 격렬 비열도 쪽으로 꼭 출조 계획을 잡으셔서 손맛 또 입맛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램퍼스!